안녕하세요.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앞전 주 용어까지 설명했으니까 우리 교재 보게 되면 일단은 책 내용은 30페이지거든요. 30페이지 국토의 용도, 구분 및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책 보기 전에 먼저 일단은 이 국토계획법 목차는 좀 알고 시작을 합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우리는 더 줄여서 국계법이라 하는데 이 국계법은 일단은 큰 구성이 제1장은 총설해가지고 총설에서는 이 법의 저정 목적과 용어가 있는데 목적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용어를 봐야 되는데요. 앞전 주 용어는 웬만큼 설명했고요. 두 번째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 밑에 두 번째가 도시기본계획이요.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인데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런데 앞전주에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 어디를 보고 도시를 하겠는가 생각납니까? 도시란 어디가 도시입니까? 하면 특별시, 광역시 이거 설명했지 않았어요? 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도시입니다. 대도시는 어디가 대도시요? 네. 인구 50만 이상. 그럼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이 도시인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도시거든요. 근데 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여기까지는 성격이 분명히 도시가 맞아요. 근데 군은 성격이 도시가 아니죠. 성격이 도시가 아니니까 비도시죠. 비도시. 성격으로 따지게 되면. 얘가 도시다 그럼 얘는 비도시 쉽게 말해 시골이죠 시골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 그런데 군에서는 도시라는 단어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군으로 가게 되면 도시란 말 대신에 군기본계획 이 말 대신에 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읽을 때 도시군기본계획 이렇게 읽지 말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으로 가게 되면 도시 빼고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그렇게 읽어야 제대로 배운다 이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계획이며 이 계획에 맞춰서 제3장에서 이제 개발이 나옵니다. 개발. 먼저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한다 이런 얘기하죠.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선계획 후개발책을 구축해서 결론 국토의 난개발, 난개발. 난개발을 방지하자 그래서 만드는 게 국토계획법이요. 그럼 이제 이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고 규제 대상이 뭡니까 물어보면 규제 대상이 개발입니다. 개발. 규제 대상이 개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규제를 할 거냐 해가지고 어떤 행위 그게 개발행위 개발행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행위를 개발행위를 하는가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가,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인가 이걸 배우고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허가 받느냐, 허가 받기 위한 절차 배우고 세 번째, 이런 개발행위를 자꾸 하게 되면 건물을 자꾸 많이 지으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도로가 넓어져야 되고 사람이 많이 가면 학교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이 가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 그러거든요. 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제 크게 이런 내용 봐요. 그리고 제4장에서 기타 해가지고 기타 뭐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얘기. 첫 번째 시범 도시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인 토지 출입 이런 제도들이 있다 얘기요. 그래서 큰 내용은 국계법 큰 내용은 2장에 계획하고 3장에 개발 이게 큰 내용이고 그러면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대상도시가 둘 이상 그랬죠. 둘 이상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하나의 도시에다 어떻게 도시를 만들까? 방향이죠. 방향. 우리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둘 이상 도시 방향 제시한다. 광역도시계획. 하나하나 도시 방향 제시한다. 도시 기본계획. 그러면 도시 관리계획 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계획들이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은 이제 만들 것이다. 말 그만하고 이 제시된 방향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집행해야죠. 집행. 집행한다 이 말은 그대로 실천한다. 실천. 실천하겠다. 실천계획. 실천계획. 이래서 하나의 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보면 하나의 도시는 기본계획이 뭘 잡아주고 방향 잡으면 관리계획 그대로 뭐 한다고요? 집행, 실천한다. 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이다. 앞에 이렇게 설명했죠.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계획. 이런 설명을 기억은 안 나지만 앞전주에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방향제시행을 구체 집행, 이제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실천할래? 물어보면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군데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인데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내용 암기하고 용도지역, 앞전 했지만 용도지역 암기 두 가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용도지역이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구, 지정변경. 용도지역이 뭔지, 지구가 뭔지 배우고 다음에 두 번째 용도구역이라거든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개발지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하나 더 있는데 6번에 쓰고요. 그러니까 명칭이 개발자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네 가지가 있고 일단은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량, 도로는, 학교는, 공원은, 주차장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 이거는 신도시예요,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배우고, 다섯 번째, 이렇게 도시 개발 사업이 신도시요. 우리 원주로 말하면, 모두 원주로 말하면 이것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생각이 돼요. 정비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그럼 이렇게 신도시는 이렇게 하나의 큰 도시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 이게, 이 전체가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만들잖아요. 여기에 신도시, 여기에 신도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가 신도시 만들고 여기도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가 재개발하고 이런 데를 대상으로 5번이 들어가요. 5번.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지정하고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증빙과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6번에 하나 더 있는데 뭐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랬죠. 일단은 쓰긴 합시다. 입지 규제입니다. 입지 규제.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럽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근데 이 제도는 만들고 몇 년만 씁시다. 5년만 씁니다. 5년제 자동 폐기하는 제도인데 올해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앞전 대통령이니까 지금은 정권이 완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거 출제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지정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끝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모르죠. 혹시 모르니까 5월달에 한번 해봅시다. 5월달 가게 되면 웬만큼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 더 배워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뭐 가능성 없는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5월달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여섯 가지가 도시관리계 내용인데 시험 문제가 도시관리계 내용인 것은 아닌 것은 여기 있는 거 네 개 딱 써놓고 없는 거를 딱 붙여 찾으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험 문제니까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도시관리계 내용만큼은 반드시 암기할 거. 자 그러면 이제 국계법의 흐름이 저렇게 된다는 거 알고 그리고 이제 책 30페이지 보면 4절 국토의 용도, 구분 및 관리 의무인데 이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31페이지 5절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한 이 5절은 X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뭡니까 1월, 2월까지는 웬만하면 지금 11, 12, 1, 2, 1, 2월까지는 웬만하면 볼펜 쓰지 말고 연필 쓰세요. 연필. 볼펜은 3월달부터 쓰고 형광펜은 5월달에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형광펜을 언제 쓰냐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딱 내릴 때 그 부분만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그때 형광펜. 그러니까 마지막 포인트만 딱딱 찍어놓은 형광펜 쓰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볼펜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책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책이 안 나왔으면 뭐라 하든가 말 안 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자꾸 줄 끄라 밑줄 끄라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밑줄 끄라 그러면 시험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밑줄 끄라면 자꾸 엉뚱한 데 끄어놓으니까 세 번째 줄 끄는데 혼자서 여섯 번째 줄 끌고 또 찾고 있고 그러니까 볼펜으로 끄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연필로 그러면 1월 달에 또 줄 끄라 그러면 똑같은 데가 끄어야 되고 똑같은 데 끄어야 되는데 다른 데가 끄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로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연필로 하는 게.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34페이지 밑에 참고해가지고 행정조직의 체계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 다 했죠? 네.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각 부 장관이고 지방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지방에는 크게 두 가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고요? 시,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있고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시, 군, 구 중에서 그 시 안에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를 대도시라고 한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도 했는가 그러면 자 시, 도 그러면 이건 누구라고요? 시, 도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고 시, 도지사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장이고 시, 군, 구 그러면 얘는 누구고? 기초자치단체고 시, 군, 구청장이라고 쓰면 기초자치단체장이고 또 시, 도, 대도시라고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거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대도시한테는 그만큼 권한을 준 거다. 대도시는 급이 누구하고 도지사하고 거의 똑같다 그랬죠. 권한이 권한이 공법에서는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엄청나게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도 대도에 같이 쓰면 아 원래는 시도 이상 하는 건데 대도시 시장한테 그만큼 권한을 줬다 이런 얘기였고 그러면서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 도 시 군 구 이렇게 쓰면은 원래는 누가 해야 될 일인데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해야 되는데 특자시 특자도는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얘들이 같이 나선다는 거야.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이렇게 쓰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알아놔야 되고 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쓰면 하나의 도시다. 이거 알고 시작해야 된다고. 이걸 알고.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설명했고요. 35페이지 보면 그 용어 사용 예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설명하는 이런 얘기들이었고 그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용어 설명인데 나중에 이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 다 할 겁니다.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면 37페이지 자 2번 광역 도시계입니다. 광역 도시계 1절 보면 광역 도시계의 특성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쪽은 뭐 이 1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는 알죠? 설명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랑 포인트가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혼자 생각으로 절대 줄 끄면 안 돼요. 끄세요. 그때만 끄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1, 12는 줄 끌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11, 12는 그냥 웬만해서는 끌 일 없으니까 그냥 편히 놓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뭐 쓸 것도 없고
어차피 쓰는 것은 1월 달부터 아예 노트 만들어 쓰는 거다 써서 준다고 했으니까. 1월 달면 강의 노트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쓰는 거 똑같이 써서 줄 테니까 그냥 쓰지 말고 들읍시다. 그리고 이 책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로 그대로 가야 돼, 사무실. 중개 사무실 가가지고, 이 책은 그대로 가가지고, 중개 사무실 가가지고, 중개 사무실이 꼽혀 있어야 돼. 손님들 오게 되면 이걸 보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고, 자, 합격해서 딱 꼽아놓으면 법이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된다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뀌었으니까. 필요는 없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자, 한장 넘겨보세요. 한장 넘겨보면, 뭐냐, 한장 넘기면 38페이지, 맨 위에, 3번 광역도시의 내용 있죠? 1번 내용. 광역도시계는 다음 각호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이 포함된다.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 뒤에 법 12조 1항. 이게 필요한 거예요. 법 12조 1항.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실무할 때는 앞에 말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개정이 되니까 바뀌니까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이 어디에 있냐, 이게 필요하다고.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법이 바뀌면 찾아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볼 거냐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우리가 무슨 법 배운다고요? 자, 페이지 38페이지 말고 38페이지. 1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번호. 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맨 위에 뭐라고요? 법 12조 1항. 그 말이 궁금하면 어디 찾으라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찾아서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내용은 다 개정되지만,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문제집은 버리는 거예요. 또 시험 볼일 없으니까 기본서 버리면 안 돼요. 기본서는 내용이 개정이 되든가 말든가, 내용은 개정되지만 법몇점몇항 이거는 개정되질 않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서는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거의 보관해야 되고, 그럼 사무실에 딱 꼽아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또 열어본다고. 열어보는데 책이 좀 정갈해야지 그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으면, 와, 이분 원래 정신이 없는 이럴 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38페이지 3번 광역도시의 내용,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밑에 2번 수립기준인데, 자, 광역도시계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데, 이게 저기만 봐도 계획이 몇개 있습니까? 광역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그 다음에 도시계,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계. 계획이 엄청 많아요, 계획이. 그러면 이런 계획은 어떻게 만든답니까? 이거요. 수립기준.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든다고 기준, 지침서를 줘요, 지침서.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 국장이 정한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무슨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무조건 미래야 돼요. 무슨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광역도시계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도시기본계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도시관리계 수립기준은 국장. 지구단위계 수립기준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그러는 거예요. 첫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첫 문제 100% 나와요. 100%. 암기하라고요. 무슨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나중에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국장이에요. 하나만 빼고. 무슨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은 무조건 의심을 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줄여가지고 국장이 정한다. 그럼 옆에 2절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인데, 광역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광역 둘 이상 도시. 둘이 하나 가지고 광역이란 말을 못 쓴다고. 둘 이상 도시가 나와야만 광역 쓴다고. 원주 시내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무슨 버스라고요? 시내 버스라고. 원주에서 행성을 왔다 갔다 하면 걔는 광역 버스, 광역. 두개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광역이도 광역. 광역 그러면 둘 이상 도시 신경 써야 되고. 자,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밑에 박스 밑에 2번 지정권자 있죠? 중간쯤에 2번 지정권자, 국장이 지정, 도지사 지정. 그런 게 시험 문제거든요. 광역계획권이 39페이지 딱 중간 박스 밑에 2번 지정권자,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도, 특별자치도
이거 언제 다 읽고 있냐고.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시동. 법 만든 사람도 시도라고 합시다. 시도라고.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광역객권이 도 안에 있으면 누가 하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더 보려고 하지 말고. 광역객권을 지정을 해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니까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가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하는가? 혹시 경기도에 군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군 있습니까? 무슨 군이요? 경기도에 있는 군. 양평은 군인가요? 그럼 양평 없지 않을까? 양평군, 양평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가평. 가평은 십니까? 그것도 군입니까? 군 두 개 있네, 그러면. 그럼 양평 옆에 그러면요? 네, 경기도 안에서. 남양주에요, 남양주. 네. 남양주시, 그렇죠. 남양주시. 원주시입니다. 원주시, 원주시, 원주 옆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주 있어요, 여주. 여주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양평, 이거 지금 하나의 도시죠, 여기도. 네. 하나의 도시고, 여기도 하나의 도시고, 하나의 도시인데, 양평군하고 남양주시는 둘 다 어디 있어요? 경기도 안에 있고, 원주시하고 여주시는 이것은 강원도하고, 예, 강원도하고 이것은 경기도에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 했는데,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시도, 줄여가지고 시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또는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될 수 있다고. 무슨 얘기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이거는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네,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이렇게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 이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 네, 계획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40페이지 3절 광역도시계 수립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표시하지 말고 그냥 따로 듣기만 하세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도 그냥 지금은 표시할 때가 아니에요. 들으면 보세요. 그냥 11월, 12월은 아 이런 거 배운 모양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먼저 광역도시계를 만드는데 자 수립입니다. 수립. 광역도시계를 수립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수립을 하는가. 이제 모든 계획은 절차가 이렇게 돼요. 누가 만드는가 먼저 보고. 그럼 이 계획은 누가 만드냐 물어보면 광역 계획권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도 안에 있다. 하나는 도 안에. 이거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도의사 지정하고 시도에 걸쳐 있다. 이때는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저기 양평하고 남양주에 걸친 광역 계획권. 사실 광역계획권 섹터가 되게 넓어요. 서울의 광역계획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째로 다 묶였어요. 신기하게 강원도에는 광역계획권이 없어요. 전국에 7개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광역계획권이요. 대구 광역계획권, 대구, 경북이 다 묶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도 가면 있고 김해 쪽도 있고 대전 쪽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충남 도청 세제지 예산 거기가 돼 있고 광주 쪽 있고 해가지고 총 7개가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딸랑 두 개 도시 일부 그랬는데 대부분 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러면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그게 하나의 광역계획권이에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 걸친 광역계획권에 대한 세 개 묶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그 계획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계획은 누가 만드냐? 그것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셋 다 모여야 돼요. 셋이 모여서 해야 돼요. 셋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셋이 모여봤자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럼 저렇게 지금 남양주하고 양평에 걸친 광역계획은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면 수립은 누가 수립하냐 그러면 저기 있는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 수립입니다.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이다. 공동.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들 때 뭐라 하겠는가?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는데 기간을 줘요, 기간. 그 기간을 몇 년 줘냐? 3년 줘요, 3년. 그러면 시장군수가 만들었으면 광역개권 지정은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만들기는 시장군수가 만들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일정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이러이러한 목적 달성하려고 지정을 했는데 만들기는 누가 만든다고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그럼 시장군수가 만든 내용하고 도지사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만들었으면 도지사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지정하는 네가 했던 생각하고 내가 만든 거하고 맞는 거 안 맞는 거 좀 보라고 맞다 그러면 잘 만들었다고 도장 좀 찍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돼. 승인 신청. 승인 신청인데 법에서 이 기간을 3년 줘요. 3년. 3년 내 승인 신청해라. 근데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법에서는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일정한 경우는 누구도 한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3년 내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또는 시장군수가 둘이 같이 와가지고 도지사님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도지사가 스스로 해주세요. 그럼 도지사가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또 도지사는 이제 지정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와서 승인 신청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군수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 도지사님 우리랑 함께 합시다. 그러면 도지사는 저기 있는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주제주제 설명을 다 하면 두 달이 아니고 1년 가도 진도 한번 못 끝내.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잡을 때가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냐. 자, 같은 도안에 있으면, 같은 도안에 있으면 누가 수립한다? 시장에서 공동, 여기만 잡으라고, 지금은. 주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그때는 누가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공동한다. 이런 경우는 강원도지사하고 경기도지사가 나서야지. 원주시장하고 여주시장이 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도가 걸쳤으니까.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수립을 하기 위해서 혹시 가위 있는 분 있나요? 조그만 가위? 영 신경 써 잘라야지 이거. 네, 좀 자릅시다. 응, 가위든 좀 잘라주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저는 저런 걸 못 보는데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만들 때는 뭐 합니까 하면 기초조사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지금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기초조사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우리 책이 두꺼워요 얇아요? 두꺼워요. 얘기했죠. 공법은 뚱땡이라고. 아마 책 중에 가장 두꺼울고요. 이 두꺼운데 이걸 갖다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럼 뭐 설명하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시험에 나오는 거. 두 번째, 실무에서 쓸 거.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먼저 합격하고 나중에 실무해야 될 거. 먼저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실무 가서 쓸 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실무에도 안 쓰는 것은 굳이 여러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조사는 누구 할까요? 그러면 누구 하겠습니까? 계획을 만드는 수립자가 했지. 언제 할까요? 물어보면 언제 하겠습니까? 수립할 타겠지. 뭐 할까요? 그러면 법에서 뭐 하라고 정해놨겠지. 뭐 인구든 교통이든 환경이든 정해놓은 거 하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시험에서는 이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까? 생각나면 합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물어보니까 하여야 한다. 자주 나옵니까? 아니요. 어쩌다 한번 나오면서 물어볼 있는 게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그럼 앞으로 계획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기초조사가 자꾸 나오는데 기초조사가 전부 다 하이한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와요. 어디는 하이한다 그럼 어디 가면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헷갈리라고 헷갈리라고. 전부 다 똑같으면 시험 문제 낼 필요가 없다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만 알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 네 번 나오는데 세 번은 하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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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달려가지 말고 그냥 기초조사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하이한다다. 기초조사는 하이한다 이렇게 알고
두 번째 이제 의견들에 대한 의견. 이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의견 청취는 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청회가 있고 공람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공청회를 할 거냐 공람을 할 거냐 이걸 물어봐요. 공청회라는 것은 자 원주시장이 원주에서 일요일은 뭔가 계획을 만든다. 일요일은 계획을 만들 때 원주시장이 자기 혼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원주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그 일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뭐 하든 간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의견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것이냐. 방법이 두 가지라고. 첫 번째 방법 뭐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일요일은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다 나오세요. 그러면 몇 명 안 나가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수하고 이런 박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공개 토론할 겁니다. 토론하면은 시민들은 나와서 듣다가 그러면서 발언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이게 공청이에요. 공개 토론을 해가지고 의견을 듣겠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여기에다 이런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회의 안 할 테니까 오세요. 어디로? 원주시청 2층에 오게 되면 2층에다 서류를 비치했으니까 와서 그 서류를 보세요.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알린다. 공고, 어머는 보여준다, 열람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고 열람 이렇게 할 거냐. 근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남 그러거든요. 공남 확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공남을 할 거냐 공청회 할 거냐 이걸 물어본다고. 근데 지금 배우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뭐로 가냐 그러면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공개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뭐 만들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 만드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다 지금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말 나온 김에 이 광역도시계획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 사람부터 먼저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광역도시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나와가지고. 나이가 작아서 인생을 덜 산 것 같아요. 뒤에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연장자 먼저. 안 할래요? 그 뒤에 분이 할래요? 그럼 황당하지. 아니, 나는 지금 중개사 공부한다고 처음 왔는데 무슨 말 한지도 모르겠는데 나와서 자기 의견 말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광역도시계에 대해서. 그럼 말할 수가 없죠. 우리끼리 말하면 뭐가 안 돼요? 회의가 안 돼요. 왜요? 모르니까. 누가 말해야 돼요? 전문가들. 예, 전문가들. 그래서 유치하지만 시험 문제는 공청회 여기에 전문가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봐요. 문제가 공남에 전문가 있냐 없냐? 없거든요. 토론 안 하니까. 이건 공개회의니까 회의는 누가 한다고요? 전문가가 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게 뭐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공청이냐 공남이냐? 공청회고 전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이게 계단 내려가면은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들이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너무 많다. 이게 공법의 단점이야.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공청회 합니다. 왜 공청회 합니까? 그럼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근데 공청회 한다, 공청회는 누가 한다? 전문가 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왜 그러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공법이에요, 공법.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는 이 행정계획에는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주로 공청회를 하고 구속적 행정계획은 주로 공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그러는데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그냥 받아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합시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방법을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다 알더라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가 결론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반복입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반복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복하라 말하지도 않아요. 지금 얘기해봤자 무슨 말인지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국토계획법을 조금이라도 맑기가 트이려면 도시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알고 와야 이게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계법을 놔두고 개발법을 먼저 하죠. 국계법을 모르면 개발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계법을 모르면 도정법을 몰라요. 국계법 모르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다 몰라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한 바퀴 돌 때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공부는 두 달을 참을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성과비 한 바퀴 빙 돌고 이제 1월달 가게 되면 2순환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릴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쓸 일도 없고 굳이 표시할 필요 없고 그냥 들어만 봅시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인데 이 지방의회에서는 이 지방에서는 쉽게 생각해. 지방에는. 어디 지방이냐면, 원주시장이 무슨 계획을 만들게 해서 지방의 의견 듣는다 그러면, 어디 지방이겠습니까? 원주겠습니까? 횡성이겠습니까? 당연히 원주지. 원주시장은 원주시의회고, 횡성군수는 횡성군의회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 어디 지방이냐, 유치하게 이걸 물어봐요. 자기 지방이 자기 지방. 그러니까 자기 지방이니까, 여기 있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시, 군, 의회 의견 듣고, 시도가 하게 되면, 시, 도, 의회 의견 듣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시, 도지사가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립할 경우, 시, 군, 구, 의회 의견 듣는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봐보라고, 그런 식으로 문제 만든다고. 시도가 하게 되면, 아, 시도지. 왜 시도가 시, 군, 구로 가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방이란 무조건 자기 지방이다. 이 정도 말해놔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계획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만들었으면, 이 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 계획을 결정을 짓는데, 결정 짓는 거 우리 승인 그러거든요? 승인 또는 확정 또는 결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승인이나 확정이나 결정이나. 그러면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또 뭐 하냐 그러면,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승인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승인에 대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승인은 아까 앞에서 용어의 정의 쓰는 게 있었어요. 어디 있냐 그러면 그 내용이 35페이지 봐봐요. 35페이지 중간 참고 용어 설명 맨 밑에 4번 승인 나왔죠? 승인해가지고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승인은 어디 가서 받는다? 직근 상급이다. 잊으면 안 돼. 이게 한 문제짜리니까 승인은 직근 상급.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 받는다. 그 모드로 가야 돼요? 서울특별시로 가야지. 서울특별시장이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고. 상급은 상급인데 직근상급. 송파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을 건너뛰고 국장한테 가면 안 된다고. 특별시장은 누구한테 한다고? 국장한테. 원주에서 계획 만들어 승인받는다 이 사람은 강원도지사한테. 강원도지사는 국장한테.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승인은 자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시장 군수가 만들었는데요. 그럼 너는 도지사 승인 받고 이거니까 지금 자 시도지사 수립했다 그럼 이거죠. 그때는 누구 승인 받고 국장의 승인을 받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협의하라 그러면 내 관할이면 내가 그러니까 내 소관이면 내가 어떻게 보겠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는 지금 무슨 강이에요? 공법이요. 공법인데 이 공법을 내가 확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민법의 내용이 있더라고. 그러면 누구하고? 민법 교수하고 저는 협의해야 된다고. 네. 중개가 있으면 중개고수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네. 중개가 있는데 세법 교수하고 협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관계.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 연관부처하고 이제 협의한 게 협의. 그래서 협의는 항상 관계.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의견 조율해가지고 결론적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러는데
도지사, 즉 지자체장들이 결정할 때는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러고 국장이 할 때는 이게 레벨을 맞춰야 되거든요.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요. 그래서 국장이 할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다고 관계 중앙 유치하게 이런 거 찾는 게 또 쉬운 문제라고. 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러지 말고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 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장관들하고 협의해라 지금 이런 얘기요. 도지사는 자기 레벨하고 맞는 사람하고 협의해라 지금 이런 얘기요. 그게 이제 관계행정기관이요.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났으면 심의하는데 심의는 깊게 논한다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원주에서 무슨 계획을 만든다. 이번에 원주에서 도로계획을 만든다. 도로계획은 뭐냐. 도로계획은 한마디로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도시계획. 그럼 원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고, 교수 박사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야 된다고. 과연 이 계획이 맞는가 틀리는가. 일반인들 얘기 다 들어보고 맨 마지막 가서는 전문가들이 깊게 토론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판단해줘야 된다고. 그걸 보고 심의기라고, 심의. 심의인데, 심의는 심의기구인데 심의기구 명칭은 대부분 무슨 위원회.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은 무엇에 관한 법이냐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한 법이요. 그러니까 심의기구 명칭이 도시계획위원회요. 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법이요. 심의기구 명칭이 건축위원회요.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법이요. 심의기구 명칭이 뭡니까? 주택위원회.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정확한 표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법이요. 심의기 명칭은 농지위원회.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심의기 명칭은 어디서 필요하냐 그러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세 개는 명칭이 필요하니까 세 개 법은 도시계획에 관한 법이니까 우리는 심의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모든 결정기관에는 항상 심의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시장도 종종 결정할 게 많거든요. 원주시장이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문가가 미리 판단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원주시 뭐라고? 도시계획위원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강원도나 원주시는 지방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렇게 지방.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수업시간에 쓸 때마다 제가 지방도시계획 이거 다 쓰고 있으면 1년 가도 책 진도 못 돼요. 처음에 말은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뭐랍니까? 그냥 지도위 그래. 지도위 바쁘니까. 관행장 그러고 언제 다 쓰냐고. 공법 너무 많아. 공법 무조건 줄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관행장, 중행장, 지도위, 국장이 하면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있어요. 얘는 뭡니까? 중앙도위. 그때는 이제 중도위 그러는 거예요. 3월달 가서 여러분 이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우리끼리 줄여서 지도위라고 합시다. 3월달 가서 또 이러고 설명하고 5월달 가서 또 그런 설명 하겠습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것이지. 뭐라고요? 지도위. 국장이면요? 중도위.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5월달 처음 온 사람이 무슨 말이야 저게 지도위를 뭐하고 중도위. 이게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방법 없어요. 동강 두꺼우세요. 그래서 일단은 협의는 무조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데 국장이 뭐라 쓴다? 중앙 쓴다. 중앙.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심의는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지자체 장들이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고 국장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다. 그렇게만 좀 알고 가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장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딱 했어요. 결정 지었으면 이 결정된 내용을 누가 궁금해할 것이냐? 누군가는 궁금하겠죠. 그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요. 누가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가 궁금한 거요. 우리도 의견 제시했는데 우리 의견 어떻게 반영돼서 결론이 났는가? 여기는 궁금해요? 아니요? 안 해요. 자기네가 결정한 거니까 지금.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사와 국장은 그 내용을 갖다가 협의했던 관계부처 장들한테 주고 이거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 토지사는 승인 났으면 자기가 들고 있지 말고 줘야지 시장 군수한테 들고 가세요 줘야지
국장은 누구한테 줘야죠? 시도한테 줘야죠. 들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하고 시도에서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보고 있을 것 아니고 누가 궁금하니까 주민이 궁금하니까 주민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완성이 됐으니까 궁금하면 이제 와서 보세요.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 내용을 시장, 군수, 시도에 들고 이제 가가지고 어쩐답니까 이제 공고 알린다 알리고 찾아오면 보여줍니다. 열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 열람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여주냐 시도가 수립했으면 시도가 보여주고 시장 군수가 했으면 시장 군수가 보여준다. 어디다 보여주냐 어디다. 자 결정된 내용을 자 뭔가 결정이 됐어요. 결정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공고한다, 고시한다 이 말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9시 방송에 나갈까요? 아니요. 저쪽 TV는 8시 하던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정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기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결정했냐? 국가가 결정했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했냐? 국가가 결정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뭐냐? 관보라고 해요. 관보. 지자체가 발행한 걸 공보라고 해요. 공보. 그래서 우리나라 관보는 정확히 명칭이 우리나라 관보가 아니고 대한민국 관보예요. 대한민국 관보. 나중에 이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놓을 테니까 보세요. 게시판에다. 그 게시판에다 종종 뭐 저런 데다 붙여놓으면 그것은 강의실 꾸미자가 아니고 붙어있는 건 무조건 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네. 관보 하나 출력해서 붙여줄 테니까 봐보세요. 그래서 국가가 결정된 거 법이 개정됐다. 법이 개정된 것은 그것은 전부 다 국가가 법 만드니까 관보를 통해서 원주시에서만 쓰는 법을 원주시에서 만들거든요. 국가 전체로 쓰는 법은 국가가 만드는 거고 원주시에서만 쓰는 법은 원주시가 만들 그걸 보고 우리가 조례라고 해요. 조례. 그건 어디에 나오냐? 원주시 공보를 통하는데 이것은 이 공보는 지자체가 만든 거 공보를 하는데 공보의 정확한 명칭은 원주시가 만든 원주시법을 해요. 서울특별시가 만들면 서울특별시법을 해요. 경기도가 만들면 경기도법을 해요. 송파구가 만들면 송파구법을 해요. 구보. 그래서 구보, 군보, 시보, 도보 이런 식으로 쓴다. 명칭을 갖다가. 근데 유치하게 관보에 딸려요? 공보에 알려? 이거를 물어본다고. 유치하지만은 그러면 누가 알린다고? 시도, 시장에서 국가의 지자체요? 지자체지. 그러면 당연히 뭘 가지? 당연히 공보 이렇게 가죠. 공보. 지자체는 공보에 알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된 내용을 알리는 게 관보나 공보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한다. 결정된 내용.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정보입니다. 정보. 곧바로 정보요. 도로를 갖다가 어디로 뚫을 건데요? 이게 결정이요. 이건 정보지, 정보. 이 정보는 곧바로 뭐예요? 정보는 곧바로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그 정보가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보나 공보를 봐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백날 얘기해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요? 3월, 4월까지는 시험이 아직 많이 멀었으니까 알려주죠. 여러분 관보나 공보를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게 이것은 관보, 공보 봐야 됩니다. 3, 4월까지는 거의 봐야지 기억하다가 5월달부터 이것은 시험이 아니면 말을 안 해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온 것은 말을 안 해요? 이거 잘 나와요? 이거 매년 나와요? 어쩌서 나와요? 이런 얘기 하죠. 어르지 시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난다면은 이런 얘기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교육을 다시 받읍시다. 실무교육을. 건축법 시간에 이런 얘기 합니다. 건축법 시간에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진다. 자, 이렇게 대지. 이렇게 도로. 도로는 중간에 배가 불렀죠? 왜 배부르냐, 그러면 빗물이
100% 이 가상사를 가가 여기 하수가 있으니까 모든 빗물은 이건 빗물이 이리 빠져 이리 빠져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옆에 뭐가 있고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 그러니까 대지는 이 땅은 도로보다 더 낮으면 안 된다. 처음 문제 가게 되면 왜 낮으면 안 되는데 이걸 안 물어보고 시험에서는 대지는 인접하는 대지보다 낮아서 안 된다. 옵니까 X입니까? X지. 왜 대지냐 뭐라지? 도로라고 해야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강의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여러분 도로를 대지라고 바꾸니까 여기에다 형광등 표시해가지고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그것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바뀌면 책 보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시험이에요.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서 나갔어요. 합격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맨날 도로가 대지로 바뀐다. 이것만 배우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써먹질 못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근데 풀어야 돼요. 대지는 그 말은 건축하고자 하는 땅은 땅 밖에서는 땅 수업시간 뭐라고요? 수업시간은 토지 수업시간은 대지 구분한다고 이게 토지냐 대지냐 나중에 자 땅이 있어요. 땅 우리가 중개합니다. 중개 지금부터는 소장이에요. 소장 중개 소장 자 땅이 있습니다. 땅 있어요. 땅 면적이 몇 평이냐 1000평입니다. 1000평 이 1000평 우리가 팔아야 되겠어요. 이 1000평을 팝니다. 파는데 이만큼 해가 여기다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 일부가 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원 토지 이용계획 사기 맞더니 이만큼이 공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공원에 저쪽 이렇게 들었는데 몇 평이냐 봐봤더니 이게 한 50평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자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 설명을 해야 땅 팔 때 저 땅 팔려면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토지 면적은 1000평이다.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거 한다고 대지 면적은 950평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땅 사는 사람이 자 갑이 땅을 산다 우리는 갑한테 땅 팔아요? 갑한테 사장님 여기 사장님 찾는 땅이 있는데 그 땅 면적은 100평입니다. 1000평인데 대지 면적은 950평입니다. 그러면 갑이 뭐시라고요? 방금 뭐라 했나요? 아, 그 땅이 1000평인데 대지 면적은 950평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뭐라 해야 돼요? 땅 면적은 1000평이 맞는데 대지는 건축하는 땅이 대지라고 50평은 건축을 못했죠. 50평은 건축할 때 쓸 수 있는 땅 몇 평이라고 950평밖에 안 된다고요. 얘가 그러면 저 50평이 내 거야 남의 거야 물어보겠죠. 뭐냐 저 50평은 아, 이 땅의 일부가 50평이 공원에 걸려있는데 공원에 저쪽 그러면 공원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공원 조성을 안 한 거예요. 공원 조성했으면 이미 이만큼 50평 수용에 갔어요. 국가가 공원 조성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었으면 이 땅 사갔다고 돈 주고 그러면 이만큼 잘려 나갔다고 그러면 땅도 90, 950이고 대지도 950인데 이게 지금 공원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는 법에서 빼라 그런다고 어차피 나중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소유권은 내가 사면 50평도 내 땅은 맞지만 소유권은 맞지만 여기에다 건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은 950평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배운 내용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중개가 되겠냐 이런 얘기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합격을 먼저 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물건 설명은 공법으로 하는 것이지 민법으로 하는 게 아니요. 세법이 아니요. 중개사법 아니요. 공시도 아니요. 개론도 아니요. 설명은 공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말을 바꿔서 다시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다시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합격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원은 12월부터 실무교육 다시 한대죠. 다시 하는데 대지는 그 말은 건축하고자 하는 땅은 인접하는 붙어 있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두 개를 놓고 두 개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자 여기에 이런 땅이 있고 여기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자 비가 왔을 때 비가 온다 그러면 얘는 도로보다 낮지 않으니까 빗물은 전부 다 이리 가서 빠질 거예요.
얘는 그러면 빗물이 이렇게 무슨 물고기입니까?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토르에 있는 게 데려 빠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때 이렇게 건축하자, 건축을 해보자고. 무슨 현상? 대지는 건물 짓는 땅이 대지니까. 무슨 현상 나오냐고. 아무 염상 없어요. 빗물이 다 나가니까. 무슨 현상? 이게 때 이렇게 된다고. 무슨 얘기냐? 여기는 건축 허가가 나오지만 여기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요. 대지가 건축하는 땅이 옆에 있는 도로보다 낮으면 건축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이런 땅이 나오면은 두 개의 땅을 비교했을 때 이게 땅값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게 100억 가요, 안 가요? 못 가지. 훨씬 떨어지지,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인데? 얘는 한 60원 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대로는 조용했는데 어느 정도 덤프가 흙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흙 싣고. 예, 그러면 수답해가지고 그 흙 어디로 갔냐고, 뭐 하러 갔냐고. 이게 도로를 하나 만들면, 도로 개설할 때 계산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터널 뚫고 산 깎고 그러면 토석이 남아요,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디 산을 까야 돼요. 가져와야 된다고. 남은 갖다 버려야 된다고. 갖다가 어디다 버릴 때는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한테 이 땅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요구한다고. 영구 사용 승낙. 내가 다 토석 젖지를 해야 되는데 영구 사용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요. 이런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 밑에 뭡니까? 광양 쪽 일인데, 거기에서 도로공사 그쪽에서 이 땅을 써가지고 토석을 갖다 여기에다가 쌓겠는데, 영구 사용 승낙 해달라. 그게 날라오니까, 그걸 받은 아빠가, 이게 뭐고 왜 또 영구지? 그걸 갖다가? 영구 쓴다 그러지? 그때 마침 아들이 공부하니까 아들한테, 야, 너 지금 공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알아봐라. 아들이 봤더니, 모르지, 그거.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보는 거요. 교수님이, 여기에다가 연구 사용수는 한다는데, 해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땅 지번을 대라, 지번을. 땅 지번을 봐야지. 집, 땅을 봐야지, 땅 상태를. 땅 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가 있고, 얘네 땅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다가 큰 돌을 놓고, 이게 흙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여기는 봐야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지고 얘네 밭은 있고 도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 땅이 한 이쯤 된다겠죠. 얘네 땅이.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흙이 남으니까 이쪽을 쌓겠다. 이쪽 라인을 전부 다 쌓겠다는 얘기요. 그럼 이런 거 어쩐다고. 여기에다 빨리 쌓아. 이거 맞춰줘야 되니까 선을 갖다가. 다른 땅이 있으니까 안 맞는 거고 얘랑 맞춰야 되니까 어쩐다고? 쌓으라고. 여기보다만 약간 높이 쌓아주면 좋다고. 알아서 높게 쌓아준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쌓아가지고 그냥 공짜로 쌓은 거예요, 공짜로. 쌓기 위해서 허가 받습니까? 허가 받아요. 허가는 자기네들 알아서 다 받아요. 그쪽 기관장들하고 같은 관계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고. 이런 경우다 그러면 땅을 높여야 되는데, 자, 원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외적으로 여기 이렇게 낮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어서 뭐 천이 있다든 해가지고 물 빼는데 지장만 없으면 허가해 준다, 이런 걸 배운다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맞게끔 배울 거냐, 실제 업에 맞게끔 배울 거냐. 지금 1년 동안은 시험에 맞게끔 배우고 끝난 다음에 실무 다시 합시다, 이런 얘기. 제가 뭡니까, 중개사 시험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중개업하고 합격해가지고 혼자 생각으로 뭐냐 개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6개월 돼서 문 닫고 포기하고 중개사는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요. 포기하거든요. 적성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내가 그 일을 다 알고 들어가게 되면, 일을 다 배우고 들어가게 되면 처음 취업에도 긴장될 일도 없고 떨릴 일도 없고. 근데 취업만 자격증만 따니까 된 줄 알고 느닷없이 막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서 한번 깨지고 소장 두 명 소장이 아니 우리 거기 가게 되면 소공 아닙니까? 소공? 증이 있으니까 아니 자격증 땄다면서 도대체 뭘 배웠냐고.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그러거든요. 우리 김소공은 뭘 배웠냐고 학원에서. 이상하네. 나 수업을 안 배웠는데.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발 교육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중개사는요 월급이 아니고 사업이거든요. 합격하면 여러분들은 사업을 한다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사업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하나도 모르면서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사업을 신기하게 교육하자 그러면 안 들어요 교육을 갖다가 내가 모든 교육은 간접 체험이에요 간접 체험 직접 체험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500살 정도 산다 그러면 간접 체험 무슨 필요세요 100년 동안은 그냥 이것저것 다 붙어보고 400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 그만큼 안 되잖아요 간접 체험을 통해서 배워서 가야 되는데 왜 신기하게도 배운 거 싫어할까 돈 내려가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요? 우리 핸드폰을 딱 꺼내봅시다. 알람이 누가 빠른가? 알람이. 저는 5시 일어나거든요. 여기를 오려면. 저는 인천에서 와야 되니까. 그만큼 준비해서 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고 알고 나가서 더 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1년 해가지고 통장에다가 1년 해서 1,000만 원 모을 수 있는가 봐보세요. 현찰로. 저 1년 동안 학원 강의 다녀도 1,000만 원 안 남대요. 1년 해보면. 집사람이. 당신 번다는데 뭘 벌었냐고. 나 열심히 벌었는데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개업해가지고요 5,000만 원 1억 깨는 것은 몇 달이야 몇 달 한번 모아보라고 이거 월급 받아서 모아보라고 모아지는가 그러니까 나갈 때는 좀 신중해야 되고 처음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돼 이런 데도 뭐하지만 하여튼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따로 배워야 돼 이런 내용들 끝나고 지금 여기 가다 여기서 좀 멀리 가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관보 공보를 봐야 정보를 알고 정보를 알아야 남보다 돈이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인데 잠시 쉬고 기본계획 하는데요.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둬보세요. 네. 이거하고 이제 기본계획 비교할 테니까 잠시 쉬고 갑시다.